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박인혁이라고 합니다. 처음 찍는 영상이라서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조금 어색하고 카메라 보고 혼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합니다. 약간 미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해요. 네, 여기는 하노이입니다. 노이바이 국제공항. 국제선에서 내려서 제가 지금 국내선으로 걸어왔는데 좀 더 걸어가야 됩니다.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거기가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돼서 계속 걸어가는 중입니다. 제 소개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약간 뭐 영상도 제대로 안 보이고 해서 소개는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하늘까지 오는 과정이 좀 멀고 험했었습니다.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. 비행기를 인천에서 못 타고 김해에서 타고 하늘을 들어왔어요. 사실 베트남을 제가 네 번째 오는 건데 인천에서 안 타고 김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온 거는 처음입니다. 아침 6시에 집을 나섰거든요. 지금이 12시가 넘어갔습니다.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8시간 만에 하노이를 도착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정신이 약간 혼미해요. 네.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그래서 약간은 정신이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사실 하노이로 들어오면 안 됐어요. 네. 하이풍이라는 도시에 원래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출장을 오려고 비행기표를 구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30만원 위로는 비행기표를 끊어본 적이 없는데 인천에서 하이풍 가는 게 54만원, 45만원 이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도저히 답이 없다. 어떡하지? 그러다가 비행기표를 찾았는데 김해에서 하늘까지 들어오는 게 19만원짜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김해까지 내려가게 된 거고요. 그래서 하노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제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만한 길이 없네요. 막혀 있어요. 딴 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가 좀 이상하네요. 일단은 저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. 여행 와가지고 이런 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. 그래도 뭐 내일부터는 이렇지 않을 거니까 일단 오늘 하루만 좀 고생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고요. 저도 얼른 숙소에 들어가서 푹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숙소 도착했어요. 네, 앞에 숙소 간판이 보입니다. 진짜 기쁘네요. 네, 안녕히 주무세요. 저도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자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